단발머리의 종류. 우선 단발머리 자르기 위해서는 먼저 길이에 대한 개념 먼저 이해해야 돼요. 단발머리는 먼저 물어보잖아. 손님은 어느 정도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길이 해드릴까요? 길이를 물어보거든. 길이는 보통 이수선, 이수선, 턱선, 어깨선, 어깨 닿는 선 있잖아요. 어깨선. 커트는 단발은 먼저 길이를 설정해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이미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수선은 굉장히 이제 개성 있잖아요. 딱 봐도 개성 있고 귀엽고 세련되고 가장 도시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머릿수도 없어야 되고 얼굴도 작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멋쟁이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미용하면서 이 짧은 입수선에 맞춘 단발머리 자르기는 몇 명 없을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워. 머릿수도 없어야 되지. 얼굴도 작아야 되지. 진짜 두상도 작아야 되지. 조건이 좋아. 그러니까 세련돼야지. 근데 잘못 뭐 좀 살이 있거나 머릿수 많거나 뭐 잘못하면 떡순이, 뭐 떡순이 돼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지만은 굉장히 멋진 머리다. 턱선은 굉장히 도도한 머리잖아요. 굉장히 보시다시피 굉장히 도도하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도도한 이미지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깔끔한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턱보다 어깨선 머리는 가장 무난하죠. 가장 많이 하죠.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 얼굴이 커도 작든 간에 가장 많이 머리 묶을 수도 있고 가장 많이 하죠. 이게 쉽게 나는 일반적으로 한번 개똥머리, 개나 똥이나 다 잘 어울리는 머리.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처음 올 때는 길이를 뭐 한다? 설정인다. 손님이 어떤 길이를 하는가. 길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다 커트한 다음에 라인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자, 먼저 길이를 정한 다음에 정했으면 그 다음에 커트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 있어요. 이제 길이를 설정했으면 이분한테 언랭스 단발. 언랭스 자른 다음에 일자로 자른 다음에 끝에 머리 살짝 잘라준 거죠. 언랭스죠. 이 머리 하나 있고 딱 들었더니 약간 무겁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를 90도로 좀 들었죠. 잘라주는 거죠. 여기 들어서 이게 살짝. 그 층당발. 이게 밑에 안 따라온 머리는, 이 밑에 부분 안 따라온 머리는 우리가 무게를 하는 거고, 이 부분 층이잖아요. 90도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커트와 90도 커트와 언랭스 0도 커트가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층당발. 층도 있으면서 무게도 층당발이라게. 이는 층은 있지만은, 이게 살짝 층만. 그러니까 언랭스는 이것은 무조건 손님이 층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손님이 이 머리가 윗머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동서남북 흘리더라도 그지 떨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머리 내리고 올려붙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단발머리는 자르고 항상 끝에 머리는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층단발 90도 커트. 이게 층단발이죠. 이때는 이 커트는 이 커트도 뭐 입술선 턱선 다 잘 어울리고 이것도 뭐요? 다 잘 어울리죠. 이뻐, 롤 스트레이트도 이쁘고 펌할 특히 일반 펌 할 때 이쁘죠. 펌 할 때는 단발 스퀘어로 이 커트를 해줘야 돼요. 90도 커트를 해주고 하면 좋습니다. 이 단발 측머리. 그래서 이 단발 머리는 이제 머리를 뭐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단발이잖아요. 이게 90도 들더니 단발인데 이렇게 자르면 이제 무게감이 뭐요? 없죠. 이렇게 자르면 무게감 있고 층이 조금 낮고. 그래서 단발 스퀘어, 이 단발 층답을 낼 때는 90도 들긴 드는데 내가 무게감 줄 것이 안 줄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좀 무게가 먹고 점점 춤을 추면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떤 무게감 좋더라. 나는 밑에 옆을 아주 가볍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여기에서부터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가 짧 이 길이 짧 이 길이가 짧으면은 여기 들어 짧아지겠죠. 그러면 이 길이보다는 한 이 길이를 좀 길어지겠지. 길게 잘라야 돼요. 이 길이 짧은 이 똑같은 길이 자르면은 이 길이 짧아서 아까 커트 느낌 떨어지니까 이 길이가 턱선이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로 맞췄다. 그럼 짧아지니까 여기를 좀 더 길게 잘라서 단발로 줘야 되고. 근데 나는 길이를 좀 길게 짜서 좀 나는 끝에만 살짝 잘라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기니까 똑같은 길이 잘라도 괜찮고. 이게 밸런스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볼 줄 알아야 돼. 커트는 이제 이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를 내가 짧게 할 것인가 각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짧아지면 커트 느낌 떨어지고 어느 정도 정점 되면 뭐 10, 20, 뭐 13cm 정도면 단발 느낌 떨어지고 또 몇 cm 이상 떨어지면 커트가 처지더라. 그래서 이제 밸런스 부분이죠. 옷도 밸런스 있는 것처럼 이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가 뭐요? 짧게 할 수도 있고 각게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따라서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층단발 하나 여러분 알아둡니다. 층단발 파마 할 때만.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이제 이 밑에를 뭐요? 볼륨. 아, 이 머리는 이 여기도 뭐야? 이 밑에가 무게인데 여기는 뭐야? 이제 한 뭐 70도도 자를 수 있고 뭐 50, 60도, 뭐 50도 자르고 볼륨 주는 거예요. 밑에를 볼륨 주면서 뭐요? 위에는 이 윗부분에 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있는 층단발. 볼륨도 있고 층단이 있고. 그래서 볼륨을 많이 주고 싶은가 적게 싶은가, 뭐 80도 약간 줄 것인가, 70도에 적당한 볼륨, 40도에 볼륨 많이 줄 것인가. 그래서 이 볼륨, 이제 볼륨 커튼은 보통 어깨선인가, 뭐 턱선이 좋아. 턱선 턱 어깨선 정도 하면은 볼륨 있는 커튼 축 쳐져 보니까 안 이쁘죠. 그렇죠. 이거는 이 볼륨 있다, 그라데이션이다 그러면 턱선이 맞추지. 그라데이션, 이 볼륨 있는 커튼을 길이를 긴 상태에서, 길이 길면은 뭐요, 쳐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이제 만약에 실수로 이 길을 하다 보니까 단발 하면 보통 이 길이가 뭐 11cm 정도 돼야 단발인데, 내가 뭐 실수로 막 뭐 짧게 잘라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90도 치면 안 되고 이제 굴려줘야 되겠죠. 굴려주고 이게 사이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응용이야. 응용은 응용 때 내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아껴주면 그것이 사실상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되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할게요. 어쨌든 무난하게 한다면은 이 길이 설정하고, 단발의 길이 설정하고 한 뭐 11cm 정도의 기준으로 70도 뭐 40도 뭐 자르고 90도 층단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 보브. 이게 이제 뭐 30도, 우리가 이제 시계 봤다면 이게 90도고, 영도다면은 이 한가운데 45도잖아요. 약간 들면 70도고, 좀 더 숙이면 뭐 35도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 라인, 흐른 라인, 이 라인을 내가 이런 라인, 뭐 30도 라인으로 자르고 싶어, 아니면 뭐 70도로 걷게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어 해서 이 각도, 뭐 나는 70도에 그라데이션 보브로 할까, 뭐 45도로 할까, 30도로 할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있다는 것, 이 네 가지 있는 것을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가지 스타일 중에 손님이 이 머리를 하러 왔는지, 이 머리를 하러 왔는지, 이 머리를 하러 왔는지, 이 머리를 하러 왔는지를 설정하고 각각의 이제 자르는 것 좀 포인트,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